지체들의 누린굴 율법과 그 율법의 차이에 대한 비밀. 지난주 비가 많이 오던 날 점심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떡만둣국이 먹고 싶어서 떡만둣국이요 라고 말했는데 나온 음식은 적은 양의 떡볶이 1인분이었습니다. 점원이 얼마나 바쁜지 떡 소리만 들었나 봅니다. 바꾸어 달라기도 그렇고 괜찮다고 하고는 떡볶이 떡 6개 집어 먹으니 당면 조금과 야채만 남았습니다. 일찍 점심을 먹은지라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동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자에 앉아 우산으로 안개비를 가리고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공부 끝나면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했는데 주님, 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나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최근에 제 마음에 있던 기도들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골로새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로 이미 완성하셨지만 다른 한 종류는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청지기 직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영광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며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청지기 직분, 곧 분배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 안에서 순간적으로 계시가 오면서 아, 바로 이것이구나. 그 후에는 방황함이 없이 무언가 안식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봉사나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처한 환경에서 시시때때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추구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잘 다듬어서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를 분배하라는 것이 현재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오던 목사님 부부가 우리 RSG 팀을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섬세하게 예비된 저녁 식사를 통해 형제 사랑이 더욱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함께 로마서 2장의 정죄의 부분에서 특별히 율법을 가진 종교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을 추구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제가 많이 누려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The Christ가 나오고 Christ가 나오는데 그 차이는 전자 그 그리스도는 말을 듣는 상대방과 말하는 내가 포함되는 그리스도입니다.
후자는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인 어떠함을 말하지요. 역시 율법도 the law가 나오고 law가 나오는데 전자는 모두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지칭하는 것이고 후자는 바로 개인적인 율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만든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공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요구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후자의 자신이 만든 율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한 규례, 내가 정한 일정한 규칙, 원칙, 옳고 그름, 방법들. 이것들이 왜 율법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일정한 방법과 원칙들의 행함은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단계 후에는 2단계, 2단계 후에는 3단계로 나아가는 원칙에 맞추기만 됩니다. 사람은 율법을 좋아하는데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매우 쉽게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은 어떤 법을 지키는 것에서도 아주 편리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지킬 수 있는가를 바로 알 수 있고 몇 가지가 부족한가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반면에 분명한 규례를 좋아하지요. 내가 만든 규례나 원칙들은 실제의 영과 연합할 필요가 전혀 없게 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사람이 만든 규칙과 규례와 방법들은 하나님을 밖에 두는 가장 큰 종교임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에 더욱 빛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지만 성령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실제가 됩니다. 성경을 들이대고 여기 성경 몇 장 몇 절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 또한 성경을 자기의 율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성령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내게 하실까요? 영안의 삶은 일정한 규칙이 없으며 직접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어제의 인도를 답습하는 것도 율법이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고 안에 성령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묻지 않는 것도 비정상적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주제, 찬송에 있는 것처럼 성경의 최고의 요구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이며 연합된 영이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이며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